친구들 하이요. 하이요. 오늘 롯데리아 햄버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뭐 가져왔어요? 네. 롯데리아가 지금 생긴 지 40년 됐대요. 오, 40년. 아, 40년이면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아, 저보다 어려요. 용영이 쌤은 100살이니까. 저 맞죠? 100살입니다. 네. 아, 100살도 나왔어요. 네. 아무튼 40주년이 기념으로 투표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투표해서 지난달까지는 오징어 버거가 1등이어서 그게 나왔고요. 어제까지였어요? 어제까지였어요? 네. 네. 어제까지 그랬고, 이제 라이스 버거가 투표 2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생소하지만 저는 사실 예전에 먹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어, 저도 먹어봤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짠. 이 뭐예요? 위에가 밥입니다. 봉구수 맛보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예전에 이 버거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봉구수 밥보 이런 건 없었습니다. 누르셨어요? 아니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짜고됐어요. 가지고 오면서 짜고됐나봐요. 아무튼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요. 빵 대신에 밥으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눌러놨기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상추 있고 햄버거 있고, 햄버거의 구성은 다 있는데 빵 빼고 밥이다. 특이하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밥에 야채도 있어요. 예전에요, 브라이스라고 있거든요. 그 밥에 뿌려 먹는 게 있어요. 그걸로 만든 밥 같아요. 네. 약간 볶음밥 느낌도 있고, 방금 용일쌤 말한 것처럼 뿌려 먹는 그런 느낌. 아, 맛은 어때요? 햄버거를 먹는데 볶음밥에 고기 들어있는 걸 먹는 느낌이네요. 어, 그래요? 네. 몇 점 줄 거예요? 이게 그때그때 다를 것 같아요. 햄버거, 빵이 있는 햄버거를 먹고 싶다 하면 점수가 낮을 것 같고, 햄버거 좀 지겨운데 뭐 샜다는 거 없나? 이런 거 먹을 때는 점수를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햄버거 너무 작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크게 만들면 더 감당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밥이. 아, 밥이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모양도 이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즐겨 먹었어요. 맞아요. 색다른 맛이에요? 이게 제가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한 20년 전쯤에. 네? 고등학생 20년 전이에요? 네. 15년, 20년 전.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대박 사건. 용일쌤 더 나이 많으면서. 어, 저는요. 제가 어릴 때 햄버거 없었어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뭡니까? 햄버거를 먹고 나면 햄버거병이 손이 걸려요? 손이 끈적끈적 하지 않잖아요. 네. 얘는 밥 때문에 끈적끈적합니다. 어, 단점입니다. 햄버거 먹었는데 손에 이런 끈적끈적함이 남아있다는 게 좀 웃깁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용용이쌤 피셜, 이것도 아마 옛날 있었던 부분 같다고 말하는데 저는 어, 맞아요. 이름이 클래식 치즈버거예요. 클래식 치즈버거랍니다. 대리버거 아니에요? 대리버거... 어? 대리버거인가요? 너무 빈약해요. 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대리버거도 이랬던 것 같긴 하다. 한번 그거는 찾아보는 걸로 하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어, 빵 모닝빵 아니에요? 빵에 아무것도 없어요. 참깨빵도 아니에요. 모닝빵 느낌이 좀 나긴 하네요. 이건 그냥 진짜 클래식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근데 뭐 고소한 맛으로 먹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고소한 맛? 네. 어, 근데 다른 거 많이 시켰어요? 응? 딴 것도 많이 있네요? 아, 이거는 세트를 시켰다니까 같이 온 치킨 너겟, 우리 그때 용영이 너겟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랑 사촌지간 치킨 너겟. 아, 요즘에 지금요, 네, 레전드 세트라 해가지고요, 네, 시키면요 치즈 스틱 한 조각하고 치킨 너겟 세 조각 줘요. 아, 이렇게. 맞아요. 옛날 메뉴를 시키면, 레전드 메뉴가 옛날 메뉴란 말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옛날에 유명했던 메뉴를 시키면 전설의 레전드. 네, 이렇게 준답니다. 용룡이 쌤은 어떤 분야의 레전드입니까? 어, 저는요, 네, 공굴리기 레전드예요. 갑자기 왜요? 어, 갑자기 생각났어요. 공은 잘 굴립니까? 네, 예전에 로마 시절 때요. 제가 공을 굴렸어요. 로마는 100년도 훨씬 전인데? 어, 옛날에 기억났어요. 아, 옛날에요? 네. 제가요, 전생에 로마에 살았어요. 아, 전생에? 네, 전생 기억이 났어요. 왜 공을 굴렸죠? 다른 사람들이요. 네. 성문을 들어오려고 했어요.
성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걸 막았군요. 네, 제가 위에서 공부를 했어요. 어? 그 중세시대에 나오는 그 전설의 용이.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랬군요. 중세시대도 훨씬 전인데. 로마는 2000년 전이에요. 아, 그래요? 네. 나는... 네, 무튼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길거리에서 케밥 사 먹었어요. 진짜 아무 말이 나시네요. 아니요. 제 기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0년 전에는 뭘 먹었을까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케밥이요, 케밥. 케밥 먹었을까요? 네. 네. 아무튼, 요 버거는 라이스 버거보다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너무 밋밋합니다. 너무 밋밋합니다. 너무 클래식이에요. 그래도 뭐. 아, 밋밋한 걸로는요. 모짜렐라 인 더 버거. 그거 진짜 밋밋해요. 저는 먹어보진 않았는데. 네. 왠지 그냥 굉장히 느끼할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아무 맛이 없어요. 자극적이지 않아요. 치즈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맞아요. 치즈가 모든 맛을 다 잡아먹어버려서. 그리고 안에 패티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맞아요. 가운데 그건 뭐예요? 이건 지파인데 이건 마지막에 먹겠습니다. 지파워요? 지파이라고 치킨 튀김 지파이? 거품. 네, 지파이. 지파이. 쥐로 만든 파이. What? 지파이. 와, 끔찍하네. 먹기 싫은데 no. 갑자기? 와이파이. 와이로 만든 파이. 이거 먹고 있는데 그 먹방 중에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게 뭘까요? 누구 먹방이요? 제 먹방 중에. 우리 선생님 먹방, 먹어요? 우리 먹방, 우리가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조회수가 높은 것은? 용용이 치킨 너겟이 제일 높거든요. 아, 진짜요? 네. 몇 만이에요? 만 다 돼가요. 네. 햄버거는 금방 먹었는데 사이드가 오히려 많네요. 그렇네요. 네. 그러고 보니 감자 튀김이 없네요. 지금 용용씨 먹었잖아요. 자, 안 먹었는데요? 안 봤어요? 네. 어디 갔지? 아, 근데 아까 보니까요. 네. 제 입안에 감자 튀김이 있던데요. 선생님 넣으셨죠? 무의식 중에 다 드셨나봐요. 아, 제가 무의식 있어요? 맥도날드에도 치즈 스틱 있잖아요. 네. 걔보다는 안 짠 것 같아요. 맥도날드가 그래, 많이 짜요? 네. 그래서 먹을만한 것 같아요. 맥도날드 입에 딱 넣었을 때 너무 짜가지고, 와, 이걸 어떻게 먹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럼 맥도날드 가서요? 짜요짜요 먹어야겠다. 짜요, 짜요는? 짜요. 요플레. 짜요, 짜요는? 짜요. 자, 이렇게 다 먹었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궁금했던 거. 네. 지파이. 와이파이. 여기 보면, 지파이가 클까? 내 얼굴이 클까? 한번 대보겠습니다. 저는 얼굴이 다 가려지지 않네요. 아, 방법이 있어요. 네. 앞으로 당겨보세요. 이렇게. 와, 가려졌다. 이게 굉장히 큰 편인데 제 얼굴이 더 크네요.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뿌려 먹으니까 예전에 뿌려 먹었던 양념감자. 아, 양념감자. 양념감자도 롯데리아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허. 쉐칙치킨. 그것도 다시 해야겠네. 그게 왜 1등 안 했지? 그건 지금도 있나요? 있을걸요? 아, 지금도 있구나. 이렇게 칠리. 멕시칸 칠리 가루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안 뿌려 먹어도 먹어보지. 아, 안 뿌려진 부분은 먹어보겠습니다. 네, 안 뿌려지는 부분 먹어보겠습니다. 네. 뿌려졌죠? 여기 좀 많이 뿌려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이 안 뿌려졌기 때문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봅시다. 맛이 어때요? 그냥 치킨 너겟 또 먹는 느낌이네요. 조금 또 치킨 먹기 맛이에요? 조금 더 바삭바삭한 치킨 너겟. 바삭한 치킨 너겟? 네. 바삭한 치킨 너겟인 걸로. 특별한 맛은 없네요. 한때 이거 먹방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지파이. 아, 그래요? 네. 노동하고 했는데, 다들 후기가 뭐, 맛이 그저 그렇다. 이런 후기가 많았었거든요. 예, 그렇구만. 네. 그리고, KFC 닭껍질 튀김. 그것도 한때 유행했었는데, 다들 막 맛이 뭐 별로라 해가지고, 쑥 사라졌어요. 맞아요. 생각해봐도 그냥 닭껍질만 넣은 튀김은 별로일 것 같아요. 아, 맞다. 용용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 TV 보는데. 저 한번 물어보세요. 저 아무 맛도 안 나거든요. 아마도, 치킨 너겟 맛? 실리콘 맛이 날걸요? TV 보는데,
장진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고 이렇게 묻는 게 있었어요. 도구요? 네, 도구. 렌즈. 렌즈? 네. 지금 눈을 렌즈 낀 거예요? 눈 반짝반짝 하잖아요. 우와. 네, 렌즈였구나. 네, 렌즈예요. 서클 렌즈. 맞네요. 눈동자가 좀 커 보이는 서클 렌즈 끼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우와, 진짜 반짝반짝한다. 서클 렌즈예요. 근데 서클 렌즈 많이 끼면 안 좋아요. 안구가 숨을 못 쉰다 하더라고요. 어, 맞아요. 끼면. 안구도 이렇게 공기랑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렌즈를 끼면 안구에 안 좋대요. 그래서 저는 원래 숨 안 쉬어요. 제 몸속에는요 숨이 가득해요. 그래서 숨 대신 숨을 쉰다. 어, 맞아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도구는 마이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흡연 예방 교육할 때 마이크를 들고 하잖아요. 네, 마이크를 제일 많이 쓰는 도구니까. 전화기는 뭐 그렇게 따지면 모두가 전화기라고 해야 될 거예요. 어, 맞아요. 이게 마지막이 돼서 먹기가 힘드니까 계속 콜라를 먹게 되네요. 롯데리아가 40주년 기념일이에요? 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언제요? 내 머릿속의 지우개. 언제요? 와, 이게 잡힐란가 모르겠는데. 안 보여요? 안 잡히죠? 뭐 있어요? 기름이 흥건합니다. 기름이 네. 흥건합니까? 네, 지파이가 기름이 많나 보네요. 개기름 아니에요? 기름도 있긴 하죠. 얼굴이 번들번들. 네, 아무튼 40주년 기념으로 여기 신스라고 적혀있거든요. 신스. 신스틸러. 여기 롯데리아 밑에 보면 신스 1979년부터 라는 뜻인데 지금 2019년이니까 40년 된 것 맞네요. 어, 그렇구나. 네, 아무튼 먹어봤는데 라이스버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클래식 치즈버거는 예상 가능한 맛, 너무 단순한 맛, 뭐 그래서 안 먹어봐도 될 것 같고, 네. 지파이도 그냥 뭐 치킨 너겟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 아까 뭐 뿌려 먹어봤는데 뿌린 것도 뭐 그냥 다 그냥 예측 가능한 맛이라서 라이스버거 말고는 추천해 드릴 메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실패했어요. 실패까지는 아니고 맛있게 먹었지만 또 먹을래? 물으면 라이스버거만 먹겠습니다. 어, 그렇구나. 네. 라이스버거는 드셔보세요. 네? 드셔보세요. 라이스버거. 아,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친구들 드셔보세요. 네, 꼭 드셔보세요. 한번 도전해볼 만한 맛인 것 같습니다. 인사하고 마칩시다. 빠이요. 빠이요. <편지 마세요. 웃음> 저 눈 뜨고 자고 있어요. 맨날 눈 뜨고 자죠. 저 영상 찍으면서 한 번도 눈 안 감아보겠어요. 저랑 눈싸움 하실래요? 아니, 눈을 깜빡하면 진짜 소름이겠다. 와,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닭살이 막. 닭살 맛있겠다. 안녕. 안녕.